자기야. 사랑한다는 표현을 요즘 잘 안 하나 보네. 원하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하나 씹어 씹어. 아이고야. 이건 내 나야? 진짜로 이제 두 사부님의 이 속마음이 좀 궁금해서 저희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각자 답을 미리 해주셨어요.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정우성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심쿵했던 말은? 심쿵. 심쿵. 아니 부부잖아. 어? 자기야 밥 먹었어? 나 먹었어. 나 이거 저 이거 하니까 지금 생각난 거 있어요. 제가 우성이 형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선배님 거 바로 알아보고 이제 선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정원이 잘 있니? 응? 정원이요? 근데 제가 청정원이라는 거 무대를 다음에 했거든요. 내가 하는 정원이가 누구였다가 그리고 그냥 가졌어. 근데 그때는 내가 안 친하고 모르니까 정원이. 그리고 가셔가지고 내가 한참 정원이를 생각했어. 정원이가 똑같아. 자, 그리고 진짜 그 이후로부터 실물로 봤을 때 제일 잘생겼던 사람 누구냐? 그럼 진짜 우성이 형. 네. 오늘 지금도 혼자 밀라다 혼자 나 힘 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이렇게 연기 또 왜 그렇게 했어요? 발까지 꼬신다. 잘생김을 만들고 있는 게 무슨 소동이 있는 거 나도 모르는 자 그러면은 정우성이 화가 나면 난 이렇게 풀어준다. 가만히 물도 타져준다. 자, 우성 형님은? 자기야 하고 길게 부른다. 길게 부르는 자기야는 어때요? 어떻게 부르는구요? 자기야. 자기야. 아니, 근데 화난 거를 한번 보시거나 이런 적 있어요? 뭐 현장이나 뭐 이럴 때? 현장에서 화는 안 내고요. 제 그냥 영화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바람직하지 않은 무언가를 봤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쵸. 얘기할 때 그쵸. 이제 딱 이렇게 손가락이 쫙쫙 펼쳐주시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자기야 잠깐 이제 욕을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야 그러면 여자분도 부부 자기야 아 근데 그 SNS 아이디도 그거잖아요. 둘이. 뭐? 맞췄어? From 정재리 그리고 to 정우성 이렇게 맞췄어.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이건 전문용어로 빼박. 빼박. 이거 누가 하자고 한 거예요 혹시? 아니 우성 씨가 먼저 인스타를 시작하셨고 네. 그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제 제가 하게 됐는데 네. 아이디 이름을 뭘로 정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성 씨는 뭘로 했나 해가지고 봤는데 2JWS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from JJ로 해야 되나? 사실 사무실에 이런 의자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아까 사실 여기 잘 안 보이더라고. 뭔가 둘이 여기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잠깐 얘기 좀 해요. 하고. 그럴 수 있고 물을 위한 의자. 그래? 물만을 위한 그런 의자. 거야? 예. 그럴 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 있을까요?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정우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듣고 싶은 말인 거예요? 들어봤죠. 들어는 봤는데. 네. 아 근데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도 좋아서. 사랑인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요즘 잘 안 하나 보네. 원하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애따 모르겠다. 애따 모르겠다. 야 들켰네 들켰어. 혹시 어떤 말일지 추측 가는 거 있어요? 잘생겼어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괜찮아요? 아니 그거는 저기 귀여운 나야? 귀여운 나야?
아직도 좋으세요, 근데? 잘생겼다? 뭐, 좋죠. 좋은데, 좋은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낯간지러워하고 쑥스러워하고 그러면은 더 이제 약간 분위기가 앞으로 안 나가더라고요. 아, 그랬네, 맞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네, 알아요. 예. 하고 넘어가니까 오히려 그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더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냥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진짜 잘생기셨으니까. 고마워. 아니 왜 자꾸, 자꾸 왜 남자를 꼬셔요? 아니 왜 자꾸, 왜 남자를 꼬셔요? 아까부터 자꾸 남자를 꼬셔요. 눈살 떨리신다, 눈살 떨리신다. 헌트 나 헌트.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셔 오늘? 야, 너는 살면서 진짜 도망 많이 다녀. 항상. 공기가 빨라. 자,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정성을 가장 멋지게 찍었다. 야, 이게 이번 헌트 감독이시니까. 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거는 진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좀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요. 어, 그럼요. 네, 최대한 멋있고 또 멋있고 또 멋있게. 잘했어요. 근데 우성이 형님은 이 얘기를 그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내 캐릭터 하나만을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헌트라는 영화에 마무리에 대한 어떤 흐뭇함과 헛되지 않은 도전이었다라는 멤버들도 우정 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우정? 아, 저희는 또... 저희는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저희는 근데 비즈니스 우정이 굉장히 강해요. 해봅시다. 맞아. 웬만해서 안 져. 진정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알까기로 병뚜껑에 얼굴들을 붙여놨습니다. 한 명씩 선수가 나와서 얼굴에 그려진 사람이 떨어지면 레몬을 먹는 거죠. 결국 의리게임이에요, 의리게임. 아~ 누가 저거를 더 덜 먹게 하냐. 그래요? 어, 그럼 저는 대표로 저희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 형, 제가 나갈게요. 너희들 고생하는데. 고생하는데 내가 할게요. 야, 운동선수 출신이잖아. 허리 아프잖아요. 정확도. 야, 여기요. 허리랑 상관없잖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정확도가 저희는, 있어요. 저희는 비즈니스 우정이기 때문에 철저히 실력제로 하니까. 가장 승률이 높은 사람을 내보낼 겁니다. 공평하게. 예, 공평하게. 자, 그리고 우리 찐우정 팀은 두 분 중에 알까기에 조금 더 자신 있는 분이 나오시는 게 예. 제가 레몬을 먹겠습니다. 왜죠? 비타민C가 부족하신가요? 혹시나 레몬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렇게 생으로 먹기는 힘들죠. 힘든 거니까 뭘 당했다고. 지금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거 하겠다고. 이게 찐과 찐이야. 그러면 선수로 우성이 형이 출전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이거 부담이 상당한 거네요. 그렇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네. 심지어 네. 이긴 팀이 상대 회사 법카로 전체 회식. 우와. 우와. 아, 그래요? 대박. 지금 앞에 SBS 그 법카와 아티스트 컴퍼니 법카가 자기가 법화 장구 좀 다시 좀 관리 좀 해야 되겠네요. 아, 이거는 못 보셨어요? 아니, 이거는 몰랐네요. 아니. 동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우정. 알까기! 예? 자, 한마디씩 각오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의 친구가 저 신 레몬을 먹는 것과 넌 역시 감동야
계속해서 먹게 하면 이게 아니야 자기야 괜찮아 괜찮아 아, 그, 아, 아, 어, 경기에만 집중해 줘. 아 우리도 그러면 넌 역시 감동이야. 그러면 아 우리 저희는 괜찮아요. 아, 알아.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우린 다 도영이 걸로 바꿀까? 아 저는 나쁘잖아. 저는 그냥 지금 집중돼. 그래야지 집중을 하지 니가. 어 무서워. 근데 내 것도 안 해, 내 것도 내 것도 안 해. 공연이 형과 정은성 선배님. 어. 자, 동시에 하나씩 드시죠. 아, 나 이거. 시간이 없다. 네. 응?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하나 씹어, 씹어. 아이고야. 네, 하나 다 먹었어요, 이거. 어. 자, 바로 가시죠. 아이고. 와, 젖어. 와, 젖어. 지원이요? 왜 내 걸 놓지? 잠깐만. 아니, 한 대. 왜 내 걸 놓지? 아니, 이거는 그 본인의 설득에 맡기게 해주세요. 오! 잘했어. 야, 비즈니스 좀 가능해. 비즈니스. 야, 말좀 자. 와, 이쁩니다. 나? 네. 어. 아. 지원이 형. 한 번이야. 야, 너무 세게 치지 마라. 네. 아, 눈매야. 아, 눈물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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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뭐가 괜찮아? 아, 좋다. 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어? 좋다. 아이고. 어? 야, 못 씹어, 못 씹어. 눈물이 나와, 눈물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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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잘했어. 아, 이걸 끄죠. 아으아. 어, 쉽네, 내가 쉽네. 왔다. 쳐. 쳐야지. 깨쳐야 되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까기 승리는 찐우정 팀의 승리! 아, 역시 찐우정이네요. 역시 나에게 이정재랑 평생 벗. 오. 멋지다. 나에게 정우성이랑 영원한 동반자. 우정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옆에서 아, 저 사람이 힘들다 그럴 때 잠깐 이렇게 기대해서 쉴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게 벗이잖아요, 벗.